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끌며 국가 발전을 견인해온 대덕특구가 출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TJB는 대덕특구 50년, 미래 100년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대덕특구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현장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린 뒤 잠시 후 박상진 기계연구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세종시에 편입된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들 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해 관광객이 수십만 명이 찾는 전국 명소인 만큼 도내 시군들이 오는 11월 이전 대상지 결정을 앞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공주시에 문을 연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2012년 출범한 세종시에 행정구역이 편입됐습니다. 휴양림과 박물관, 연구소를 망라하며 전체 면적 270만 헥타르에 공시지가만 1,700억 원, 연간 20여만 명이 찾는 전국적 명소입니다. 충남도가 산림자원연구소에 10년 세종시대를 마치겠다며 이전을 결정하면서 후보지 선정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그런 그 기본 방향에 따라서 편입이 됐는데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이 산림자원연구소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태안군입니다. 전체 군민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데 이어 범시민 유치 기구를 가동했습니다. 특히 후보지인 안면도의 경우 38% 면적이 도유지인 데다 오랜 역사에 80만 그루 안면송이 있으며 군정의 핵심인 치유산업과 연계가 가능하다는 게 강점입니다. 별도의 땅을 사지 않고 바로 옮길 수가 있다는 안면송이라고 하는 고유의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숲속에 그것을 존치하면서 이루어내면은 안면도 숲의 가치가 더 커진다는 것이고요. 청양군도 일찌감치 자체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알프스라 불릴 만큼 대부분이 산림이고 기후환경연수원도 위치해 있어서 산림과 환경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체 면적의 68%가 우리에서 임야하고 또 생태 1등급이 우리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갑산 또 백월산. 고운 식물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산림자원연구소는 가장 최적합지가 청양이 아닌가. 이와 함께 보령시와 아산시 등 다른 시군들도 각자 지역적인 특성을 내세워 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11월까지 이전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으로 환경과 휴양, 관광의 가치를 두루 가진 보물, 충남 산림자원연구소가 누구의 품에 안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지난해 대전 지역 동물병원을 찾은 반려동물과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에서 인수공통 전염병에 걸린 진드기 3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지역의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서 참진드기 천여 마리를 채집해 검사한 결과 두 마리의 혈액에서 아나플라즈마증 병원체가 검출됐고 한 마리는 라임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 혈액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아나플라즈마증은 호흡부전과 폐혈증, 라임병은 뇌염이나 심근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려동물 산책 후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등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현장에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기계연구원은 그동안 자기부상열차 개발 등 수많은 연구성과를 남기며 우리나라 기계산업과 제조업의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기계원의 47년은 한국산업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특히 최근에는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미래를 이끌기 위해 따뜻한 로봇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1976년 설립돼 세계 두 번째로 자기 부상열차를 상용화한 기계연구원. 건설기계와 군용차량 같은 특수차량의 매연을 세계 최초로 95% 이상 줄인 매연 저감 기술 등 국가 기간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술 연구를 주도해왔습니다. 또 화재 위치를 추정해 스스로 적정량의 소화수를 집중 분사해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인공지능 소방관 기술까지 연구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최근 기계연은 사람과 로봇의 공존을 위한 따뜻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확철을 맞은 토마토 시설 하우스에 로봇이 돌아다닙니다. 사람이 손으로 토마토를 따듯 로봇 손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작물을 수확합니다. 어느 정도 작물이 쌓이자 이송 로봇에게 작물이 전달되고 곧이어 자율주행으로 하역장까지 스스로 옮겨놓습니다. 어떤 작물이건 상관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무인화할 수 있는 원예작물 수확 로봇 시스템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농업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기존의 연구는 수확에만 집중된 반면 저희가 하는 연구는 수확뿐만 아니라 운반까지 연계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신체적으로 고강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근력 보조 로봇도 개발됐습니다. 간편하게 옷처럼 입기만 하면 로봇 근육이 알아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 밖에도 납작한 잔은 물론 아주 얇은 바늘까지 집어드는 로봇도 개발됐습니다. 이 로봇은 성냥을 집어들어 불을 켠 뒤 케이크에 꽂힌 초에 불도 붙입니다. 다양한 작업을 하는 중소기업 공정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머물렀던 위치를 파악한 뒤 찾아가 곧바로 소독액을 뿌리고 자외선 살균 공기를 내뿜는 방역 로봇도 개발했습니다. 로봇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원천 기술 개발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비정형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로봇 기술, 그리고 신체 기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로봇 기술에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계 산업과 제조업 성장을 이끌어왔던 기계 연구원이 이제 첨단 로봇과 수소, 모빌리티 등 세계 기술 패권 시대에 맞서는 국가 전략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기계연구원은 한국의 산업 발전을 이끈 가장 핵심적인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 박상진 한국기계연구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금 뒤로 이제 멋지게 생긴 저 로보트가 보이는데 저 로보트 짧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건 아미로라고 저희가 2016년에 개발한 양팔 로봇입니다. 기존에 대부분 로봇이 외팔인데 양팔을 하다 보면 훨씬 정교하고 빠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예, 이름도 참 예쁜데 이 아미로를 비롯해서 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그동안 내놓은 그 연구 성과물들이 참 눈부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올해 이제 47주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이 원장님께서는 또 기계연구원의 산 증인이라고 또 불리시는데 그동안 한국의 이 경제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기계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해왔다라고 평가하시는지. 예, 저희 기계연구원은 197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 당시 저기 기계산업 생산액이 3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112조 원까지 성장하는데 거의 400배 성장을 했죠. 저희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그 기계산업이라는 게 모든 제조업의 줄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꽃이나 열매처럼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꽃이나 열매가 필요한 양분을 공급해주고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게 되고요. 저희가 제조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라든지 제조 장비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산업계 지원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탄소 중립과 같은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9년이었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관심이 크게 모아지기도 했는데요. 세계가 지금 기술 패권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 기계연의 목표와 비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수출 규제가 저희한테는 좋은 이야기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외형에 비해서 허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규제가 오히려 그런 허점을 보완하고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 패권 시대에 첨단 기술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만큼 기반 기술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계연구원에서도 세계 최고 기술도 개발하지만 그간 놓쳤던 기반 기술들을 꼼꼼히 잘 챙겨 나가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300메가와트급의 가스 터빈을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차세대 가스 터빈인 수소 가스 터빈을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분야에서 또 하나의 또 숙원 사업이 CNC의 자립입니다. CNC는 기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요소고요. 기계의 어떤 품질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90% 이상을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그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해서 저희 연구원이 주도해서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든지 첨단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계 기술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205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에게 약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요즘 뭐 제조업 위기라는 또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은 또 과학기술 발전하고 또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이 제조업 부흥과 특히 또 이공계 연구 현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예, 그건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만들었던 제품들을 경제적이고 품질이 좋게 만드는 추격형 제조업을 해왔는데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창의적인 제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기계산업만 해도 이제 2위 그룹에 들어간 지가 벌써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일반적인 제품 가지고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잘한 디지털화를 통해서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트렌드를 끌어갈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차별성이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저희가 내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설계와 운영 기술들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연구개발도 설계와 운영 쪽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현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장 돈이 되는 기술 개발도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언제 쓸지 모르는 좀 모험적인 그런 창의적인 연구 과제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현장의 좀 자율성이라든지 연구자의 처우가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대덕특구 50주년인 해입니다. 대덕특구가 대전 한복판에 있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섬처럼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도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요.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서 대덕특구 출연 연구기관과 대전 시민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우선 좀 친해져야 될 것 같고요. 서로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만드신 TJB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서로한테 이익이 되는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출연진이 만든 신기술들을 먼저 적용하고 검증해주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출연진은 그런 테스트베드의 결과를 좀 응용해서 대전 지역에 많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많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지원을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전이 대한민국의 과학 수도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략적인 제휴, 대전시와 특구 간의 전략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통해서 이제 기술 패권 시대 우리 기계연구원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시즌 한화이글스의 전망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프로스포츠 한해 농사는 외국인 선수에 달렸다는 말도 있죠. 그동안 외국인 효과를 보지 못했던 한화이글스가 올해 반등하기 위해선 3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일본 고친다 야구장 불펜 피칭장. 키 193cm 장신에서 뿌리는 공이 포수에게 시원하게 꽂힙니다. 최고 구속 155km로 강력한 구위를 자랑하는 한화이글스의 새 외국인 투수 버치 스미스입니다. 한화는 지난 시즌 외국인 투수들의 줄부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만큼 스미스 영입에는 11년치 병원 기록과 부상 이력을 살피고 신중을 기했습니다. 스미스도 200이닝을 책임지는 에이스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ou know, personal goals, you know, I'd like to pitch really well and get up to 170, 100 or 200 innings. And then as a team, obviously we're our goal is to win the championship. 올 시즌 3명의 외국인 선수 중 가장 먼저 계약에 성공한 페냐는 지난해 하반기 좋은 활약을 보인 만큼 올해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역시 150km대의 빠른 투심을 앞세워 삼진 잡는 능력이 좋기에 수비가 약한 한화이글스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No te puedo decir que tenga un en específico. Yo creo que el mejor, el,
El picheo que uno más puede dominar, yo creo que es la recta. Y strike, tirar, tratar de tirar todo mi picheo por detrás, yo creo que eso es lo más importante. 준수한 활약을 펼친 마이크 터크먼을 대신해 한화의 중심 타선과 외야를 책임질 브라이언 오그레디는 한 방을 약속했습니다. 장타력을 갖추고 있어 홈런이 부족한 한화 이글스에게 알맞춤이란 평가입니다. I know it's been a tough couple years for the Eagles. And we've been saying this, you know, we want to help turn it around and start winning games. So any way I can do that, you know, that's what I'm here for. 세 선수 모두 지난해까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무대에서 뛴 경험이 있기에 한국 야구에 빠르게 적응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외국인 투수들의 줄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화 이글스가 올 시즌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TJB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제12대 사장에 이광축 현 사장의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이광축 사장은 취임식에서 방송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TJB는 우리가 함께 이겨낸다는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이제 새로운 변화로 TJB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론티어 정신으로 도전을 이어간다면 그 성과는 직원 모두의 것이 될 것이라며 혁신의 주역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자체 예산으로 교육경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아산시의회와 지역교육계의 반발이 커질 전망입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사업은 국비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적 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는 박 시장이 시의회가 예산심의를 끝낸 교육경비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철야 농성과 함께 원상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1월 저소득층 교육복지사업 2억 원 등 9억 원가량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대전 대덕구 KTNG를 방문해 노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NG는 대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이자 한국노총의 주요 사업장으로 지난 2002년 민영화 이후 노사 분규 없이 원만한 교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를 기사 댓글로 모욕한 누리꾼 A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김군 부모의 인터뷰 기사에 리얼 사이코네라는 댓글 등을 달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김민식 군의 사망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됐고 아동을 치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새로 시행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이끌 조합장 183명이 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직은 대전 12명, 세종 6명, 충남 89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58%를 차지했습니다. 천안 배원예농협과 당진 낙농축협 선거에선 각각 한 표와 두 표 차로 당선자가 나왔고 대전 회동농협도 대덕구청장을 지낸 박수범 현 조합장이 9표 차로 패했습니다. 현 조합장의 10선 달성 여부에 관심이 모인 대전 원예조합은 다른 후보가 당선됐고 아산 송악농협도 9선 현직 조합장이 낙마했습니다.